제2윤창호법이 시행이 됐지만 음주운전 관련 사고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취한 30대가 몰던 수입차가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면서 50대 치킨집 사장이 숨졌습니다. 이번엔 50대 남성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가로등을 쓰러뜨렸고 이 가로등은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리 잘라놓고 차 다 부셔놓고 그리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가해자는 지금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냥 회사 다니고 자기 일하고 자기 삶 살고 있다고 해요. 사람 두 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4년이요, 4년. 정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4년밖에 지난 6월 19일 여수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22톤 대형 트럭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음주운전자가 대형 화물차를 몰다 일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34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부인과 3살 난 딸 등 두 명이 숨졌습니다. 짤막한 뉴스로 스쳐 지나간 모녀의 죽음. 사고 당시 트럭 운전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3%, 만취 상태였다. 걸을 때 보면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도 하고 말할 때 약간 혀가 약간 행선수선하는 어떤 이 정도면 정말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죠. 22톤 트럭은 승용차를 덮치다시피 들이받은 상태로 약 92m 가까이 밀어버렸다. 운전석엔 아이 아빠가, 뒷좌석엔 엄마와 아이가 타고 있었다. 그 화물차다 보니까 예. 좀 높지 않습니까? 이게 요 위를 싹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 탑승할 때 했던 그 아주머니는 여자분은 예. 의자가 이렇게 젖혀지면서 밀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혀버린 거죠. 33살 엄마와 3살 아기가 즉사했다. 이렇게 큰 사고는 최근에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직원도 꺼내면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참 처참했습니다. 직원 하나가 딸이 3살짜리가 있어. 금시하고 나와서 정말 막 울먹이더라고. 직원이. 경찰 왔는데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죠. 딸에게 처음 바다를 보여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그 길에서 아내와 아이를 한꺼번에 잃은 김경동 씨. 제일 후회가 되는 게 살아남은 거. 죽었으면 미안하지도 않고 같이 갔으면 좋았을 거를 사랑하는 게 제일 후회가 돼. 죽은 아이의 이름은 김미소. 이름만큼 잘 웃던 이제 말문이 트인 앙증맞은 소녀였다. 주세요 말로. 아우 예뻐 죽겠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13만 6,827건이 발생해 3,648명이 사망하고 24만 5,327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숫자들이 쉽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3살 김미소 양입니다. 그날 그 트럭 운전자가 술을 먹지 않았다면 이 예쁜 소녀와 엄마는 지금 살아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고 김미소 양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늘로 떠난 미소와 미소 엄마의 사진, 동영상, 그리고 사고 현장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미소 아빠의 바람은 단 한 가지.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이 예쁜 딸 미소를 세상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이렇게 참혹하고 안타까운 사고를 막는 길이 되기를 미소 아빠는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자 때문에 아내와 딸을 한꺼번에 잃은 미소 아빠는 사고 후 아버지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갔을 땐 미소 할아버지뿐이었다. 청천벽력 같았던 사고 후 6개월. 우리 아들 방인데. 그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미소 아빠는 이날도 병원에 갔다고 했다. 약이 이렇게 약을 좀 많이 드시나 봐요. 약을 아무것도 못 자니까 전부 약이 약. 사고 당시 미소 아빠가 입고 있었다는 와이셔츠다. 아, 그때 옷이에요? 응. 사고 났더니. 이건 왜 갖고 계세요? 잊어볼 수 없지. 그래도 아들이 버려야 되고 본인이 버려야 돼. 이제 이것을 버려보게 되면 이제 자식을 얼른 잊을까 봐서. 카시트도 있고 다 못 치우셨나 봐요 아직. 못 치웠죠 좀. 음악도 나오고. 이 음악을 제일 많이 틀어줘. 그래요? 예, 항상 해보면. 예, 미소야, 미소. 할아버지도 아빠도 미소 장난감 하나, 사진 한 장 버리질 못하고 있다. 저 사진도 다 뗐다가 또 다시 그려놨어. 떼실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떼셨어요? 야, 이건 가본 자식 잊어보려고 했는데 안 잊히더라고. 자꾸 생각이 나고 다시 울고. 내 방에도 사진 똑같아 놓고 평생 가슴에 묻은 거지. 병원에 간 미소 아빠는 오지 않았다. 또 어디 가 있을지 아버지는 지피는 데가 있다. 혹시 몹쓸 마음을 먹으면 어쩌나. 아들을 지켜내야 하는 늙은 아버지는 자꾸만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미소 아빠를 찾아가 봤다. 역시 그곳에 있었다. 사고 전 미소네 세 식구가 살았던 집이다. 아내가 직접 정성스럽게 붙여놓은 사진 액자들도 그대로인 미소의 집. 그곳의 시간은 아내와 미소가 떠난 지난 여름에서 멈췄다. 아버지 집이 편해요. 아버지가 다 밥해주시고 그 노인 양반이 밥해주시고 설거지하고 이 큰 35살 먹은 아들놈이 뒷바라지 당하고 죽을까 봐. 근데 아버지 앞에서 울 수는 없잖아. 10분이든 몇 시간이든 여기서는 애들 생각하면서 와이프 생각하면서 진짜 펑펑 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씩 와야되고 얘기는 되나도. 이걸 넣어야지. 이거를 거기다 넣어.
마음 너무 서운해. 막 어질러가지고 저한테 혼났을 때거든요. 근데 음악 나오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춤추고. 결혼하고 줄곧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사고 나기 석 달 전 분가를 했다. 다시 신혼이었다. 그냥 행복했어요. 저희 돈 많이 못 벌어도. 퇴근하면은 맞아주는 딸이 있고 선수 지어주니 와이프가 제일 좀 맛있는 밥 먹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지만 그래도 행복했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 몇 개월간. 그러던 어느 날 물장난을 좋아하는 딸에게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던 아빠. 바다 같이 볼래? 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아하니까 안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해가지고 다음날 이제 출장이 이제 유수로 잡혀 있어가지고. 지난 6월 19일 미손의 가족은 여수 바닷가에 갔다. 처음 바다를 본 미손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소박했지만 더없이 행복했던 하루. 여기 돌산 대교에서 계란 먹고 너무 예쁘다. 처음 바다를 본 날이거든요. 같이 지금. 네, 저랑 이렇게 사진 찍은 건 마지막.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바닷가 보고 막 웃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랬어요? 아, 돈 없으니까 그냥 핫도그 하나, 2,000원짜리 하나 사주고. 근데 그거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 집으로 돌아가던 길. 두 시간이면 닿을 수 있었을 집이었다. 여수의 자동차 전용 도로엔 교통사고가 있어 차량들이 일제히 서행하고 있었던 상황.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다 차들이 다 서행하고 있었으니까. 예. 근데 갑자기 루미너로 라이트 켜져 있는 트럭이 하나 한 대 딱 보이는 거야. 어? 사고 발생 현장이다. 앞차들이 지금 서행하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이제 술을 먹어놓으니까 예. 그 전방의 도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거예요. 아, 저기서 이쪽 면을 찍은 거죠? 그렇죠. 예. 당시 상황이 도로 CCTV에 기록돼 있다. 미소 아빠의 승용차는 1차선에서 서행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의 대형 트럭. 2차인데 네. 이렇게 하는데 엄청 빨리 와요. 이거 봐. 지금 당연히 엄청 빨라요. 네. 이거 피해 차량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 차량을 피했잖아요. 예. 한 차량을 아슬아슬 비껴가 1차선에 진입한 트럭. 지금 피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정상하면서 앞차를 피해차를 충격해가지고 예. 피해차를 충격한다. 1차에 위로 쳤어. 그때 충격으로 한 1초 잠시 기억 잃었다가 뭐지 딱 이랬는데 갑자기 또 뭔가 차를 받았어요. 문제 22톤 대형 트럭은 미소 아빠의 승용차를 두 차례나 들이받았다. 여기 다리 밑에 저쪽에서 1차 충격을 하고 네, 네. 그다음에 화물차가 2차를 왔다가 다시 1차 충격한 아반떼를 다시 2차 충격해가지고 밀고 91m를 갑니다. 1차 충돌로 옆차선 차량과 부딪힌 트럭은 다시 미소 아빠의 승용차와 2차 충돌 그대로 밀어버렸다. 그 거리가 무려 약 92m에 달한다. 당시의 트럭 운전수는 만취 상태였다. 비틀비틀 잘 걷지도 못하며 횡설수설했다는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3%. 사고 직후 현장엔 스키드마크, 즉 타이어가 미끄러진 흔적이 보이지만 이것은 미소 아빠 차량의 것. 사고를 낸 트럭 운전수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 음주로 인해서 발목을 어떤 걸 못 생각을 못한 거예요. 경황이었고 술 때문에 그렇죠. 술. 음주 사고가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할 바를 이렇게 생각을 못한다니까요. 술을 먹으면 1차 출격하고 그때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사망까지 안 됐죠. 만취한 상태의 운전수가
충돌 후에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질주해 미소 아빠의 승용차를 두 번째 덮쳤을 때. 와이프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마지막에 했던 게 억 소리를 내면서 깨어나고 보니까 딱 저만 있는 거야. 차가 차에 딱 위에 있으면은 다 찢어지고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제발 살려달라. 애기 있다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미소 엄마와 세 살 미소.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조대는 참혹했던 상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다 밀려버렸습니다. 다 밀려버렸어요. 근데 다행히 여기 보시면 운전석만 약간 밀리고 덜 밀려 그래서 운전수가 운전자가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다 밀려버려서 그래가지고 종이차 구겨놓은 것처럼 남녀를 구겨졌어요. 그 현장에서 네. 사망하신 거예요? 그렇죠. 압사되었습니다. 압사. 여기 뒷좌석에 앉으셨는데 이 정도로 밀렸으면은 어떻게 상상이 가시죠? 그 찰나에도 엄마는 어린 딸을 지키려고 했던 듯 품에서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아기 하나 날리려고 보면은 여기 다 아기 엄마는 여기 다 찢어지고 깨지고 여기 머리에 막 여기 부어 있고 갈비도 다 나가 있고 다 부러져 있고 하는데 아기는 진짜 그냥 자는 것 같아. 얼마나 소중하게 안았으면 미소한테는 유리 조각 하나도 떨어진 거 없어요. 딱 이렇게 안고 있어요. 가해자인 트럭 운전수는 구속됐다. 그를 찾아가 봤다. 대체 술을 얼마나 먹었던 것일까? 나한테 반주 한 잔 먹고 오늘 내가 7월 언제 때 왔고 우리한테 이름 들어가고 점심때 약주를 좀 하셨어요? 얼마나 좀 드셨어요?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밤새 두어 시간밖에 자지 못한 채 계속 운전을 해 사고가 나던 날 아침 여수에 도착했다. 도착 직후 하역 작업을 하며 500cc 캔맥주를 마셨다는 트럭 운전수. 그리고 점심시간 식사를 하며 또다시 소주 한 병가량을 반주 삼아 마셨다고 한다. 점심때 소주를 마신 뒤 트럭에서 낮잠을 잤다는 운전수. 그리고 그는 5시 반경 다시 트럭을 몰고 나갔다고 했다. 우리는 사고 당시 트럭 운전수의 상황을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수처럼 T 실험자도 소주 한 병가량을 마셨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9%. 사고 당시 트럭 운전수의 0.163%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그 상태로 모의 운전 실험을 했다. 옆 차량과 또 충돌, 차선을 이탈했다. 일단 기본적으로 차선 유지하는 능력이 많이 지금 손상된 것 같고요. 돌발 상황을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중간중간 있는 것 같아요. 소주 한 병가량을 마신 T 실험자도 트럭 운전수처럼 잠을 잔 뒤 다시 실험해보기로 했다. 그렇게 두어 시간을 자고 일어난 T 실험자. 예, 그때랑 비교했을 때는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냥 할 것 같은데요, 운전은. 다시 음주 측정을 했다. 할 수 없는 수치긴 해요.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피 실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잠자기 전보다 불과 0.015% 떨어졌다. 연거푸 차선을 이탈, 사고를 내는 피 실험자다. 아, 저는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 경력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전혀 이게 통제가 안 되네요. 소주 한 병을 먹었을 경우에 남성의 평균은 한 5시간, 여성의 평균은 7시간, 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는 9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판단력과 어떤 사고 능력을 완전히 소실한 단계에서 조금 쉬어둔 덕분에 좀 나아졌을 수는 있지만 그 상태조차도 여전히 정밀한 운동을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아내와 딸을 잃은 지 6개월, 20kg이나 빠져버린 미소 아빠. 그러나 그는 지금 온 힘을 다해 버티는 이유가 있다고 했다. 최근 법원은 가해자인 트럭 운전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람 두 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는데 4년. 정말 말이 안 되죠. 어떻게 4년밖에 원망스러우세요? 이전에는 가해자가 진짜 원망스러웠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 때문에 살아있어요. 지금 가해자 벌 받는 거 보고 죽더라도 그 다음에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아있어요. 음주운전이 이제 33인 미소 엄마와 이제 겨우 3살인 미소의 삶을 꺾어놨다. 법의 판단은 합당한가?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등의 상태로 운전해 사람을 사망케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징역 상한선은 30년. 4년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어요. 음주에 차량을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으면은 그것은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0.16%면은 만취 상태거든요. 혼자 걷는 것도 뒤뚱뒤뚱 할 정도인데 그런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고 달렸다는 것은 흉기를 휘저으면서 도로를 마구 단독으로 뛰는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거리에서 이유 없이 본인이 술 마시고 마구 흉기를 휘두르다가 누군가를 둘을 죽겠다 봅시다. 과연 징역 4년은 끝날까요? 무기징역, 징역 15년, 20년 그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 10년보다는 많지 않겠어요? 그것과 유족들이 느끼는 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없는 미소가 아빠를 위로한다. 아, 그렇게 했어? 엄마,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아, 이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했다고?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속에만 이제 왔다는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미소는 한 번씩 안 잊혀졌으면 좋겠어. 제 딸을 저렇게 예쁜 애기. 지난 1999년 일본에서 고 김미소 양이 당했던 것과 비슷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승용차를 덮쳐 어린 자매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상당한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총리가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맥주 한두 잔 가볍게 먹더라도 나올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아예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물론 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10년 만에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놀랍게도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리도
음주운전자,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연시. 지난해 서울 기준 음주운전 사고는 12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으로 하루 평균 2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친다. 12월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시작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단속 대상. 0.052 네. 넘었죠. 면허 101년 이수치입니다. 네, 다시 한번 호소. 아까 제가 호소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 세번 할 수 있어요. 아, 그분 잘못 알고 계시네. 아니, 세번. 측정 수치를 못 받아들인 남성은 체혈 검사를 위해 경찰서로 갔다.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또 다른 남성. 바람 보세요. 더 됐어요. 이 남성의 음주 측정 결과는 자, 0.048 훈방 수치 나왔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처벌을 면하고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숨 안 쉬어. 얼마나 술을 좀 드신 거예요? 저 원래 술 좀 약해요. 네. 술 좀 약하신가 봐요. 아, 근데 왜 운전하셨어요? 술이 안 드시니까. 운전하는 데는 큰 아무 영향이 없어요. 반병 마셨는데 술 차는 남자도 안 했어요.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떠났고 소량의 술은 괜찮다는 생각으로 운전한 이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0.074 확인하셨죠? 네.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내리세요. 경찰의 거듭된 요구에 마지못해 내린 남성. 술 냄새가 진동했다. 물 다 드셨잖아요. 다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아니, 물이 없잖아요, 물이.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시간을 끌더니 비틀거리고 몸도 못 가눈다. 네, 잘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확인하세요. 0.149% 나왔습니다. 면허 수치에 해당 수치예요. 다시 한 번. 제 측정은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남성은 음주 단속에 적발돼 처벌 받은 게 처음이 아니라고 했다. 세 번 걸리면 구속 안 돼. 세 번째요? 근데 3회를 받았거든요. 지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받고 나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 그나마 단속된 게 천만다행이다. 차라리 단속에 걸리면은 내가 앞으로 이제 몇 개월간 운전도 못하고 또 아우 음주운전을 하니까 단속에 걸리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단속에 안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는 운이 좋아서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운이 나빠서 안 걸린 겁니다. 이 음주운전을 하면은 결국은 안 걸리면은 사고 날 때까지 합니다. 아들에게 닥친 불의의 사고. 자신을 쏙 빼닮은 건강하고 헌칠한 아들은 늘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꿈속을 헤매는 것 같다. 아, 빨리 꿈에서 깨어났으면 왜 나 이렇게 오래 꿈을 꾸지? 빨리 꿈에서 깨어났으면 보면 내가 현실이고 현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혹시 꿈은 아닐까라는 그런. 다시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아버지는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른다. 믿어요. 오, 재영이 화이팅. 오, 재영이 잘 있었어? 네. 안 물타요?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속이 안 좋아? 네. 그래. 엄마는 몸 좀 아파갖고 네. 엄마는 다음에 올 거야. 알겠습니다. 내일 좀 올게. 네. 그래. 아들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였다. 그 사고로 재용 씨는 오른쪽 다리를 잃고 말았다. 그는 평생 인공다리로 살아가야 한다. 이 다리, 이 무거운 다리를 평생 평생 아 정말
올해 29살. 대학원 졸업을 목전에 두고 당한 사고. 졸업하면 여자친구와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었다. 졸업하고 졸업하고 나 아빠 한숨 쉬어서도 안 되지, 그지? 한숨 쉬어서 못 하겠어요. 이거 한번 들여보세요. 이게 가벼운 건가? 이게 이걸 이 의지를 평생 차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한 5kg, 6kg 그 정도 될 거예요. 저희 아들 잘할 거예요. 지난 7월 5일 새벽 5시 30분경 이미 훤하게 날이 밝은 시간 재영 씨는 승용차를 몰고 경인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갑자기 차체가 흔들리면서 아 그때 느낌이 아 타이어가 터졌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재영 씨의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경미한 사고였다. 재영 씨는 2차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 후방에 안전 삼각대를 설치했다. 당시에 재영 씨를 도우려 차를 세웠다는 목격자. 그때 제가 한 100m 전방에서 봤으니까요. 100m 전방에서도 그때 차 그 식별이 가능했으니까 그때가 좀 그때는 여름이라 해가 좀 빨리 떴잖아요. 다른 차들은 이렇게 피해갔는데? 피해갔죠. 삼각대 설치 뒤 재영 씨가 사고 신고를 하려던 순간 이 1차선으로 가던 그 승용차가 갖다 그냥 박아버린 거죠. 브레이크도 안 잡고 그냥 박아버리더라고요. 그 갖다 부딪혔는데 벌써 날아가는데 다리가 꺾여갖고 날아가더라고요. 재영 씨는 사고 당시 찰나의 기억이 또렷하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막 들어요. 막 그때 아 이제 내가 끝났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사고 후 현장엔 여러 대의 견인차가 왔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 저 긁힌 게 제가 알기로 그때 사고 때문에 긁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저쪽에 긁힌 네. 자국이요? 아.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음주로 인한 졸음운전 탓에 전방에 재영 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견인차 기사는 음주 측정을 두고 경찰과 가해자가 승강기를 벌였다고 했다. 제대로 불어라. 계속 이 사람 부는 신용만 하고 자기 전화 받아야 된다. 뭐 자기가 약간 어이없다는 듯이 난 불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계속 웃더라고요. 솔직히 누가 봐도 그 다리는 다시 못 붙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살점들 막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저 상황에 저렇게 웃으면서 저 음주 측정을 웃으면서 거부할 수 있는 난 이게 너무 기분이 나 저희도 기분이 나빴던 거죠. 싸대기한테 그냥 때리고 싶었다고. 다 거기 있던 사람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사람 새끼가 저러냐고.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새벽 5시 30분경이었다. 그런데 63분 뒤인 6시 33분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면허 정지 수치였다. 가해자는 사고 전날 야구 경기를 한 뒤 동호회 멤버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차에서 잠을 잔 뒤 운전대를 잡았다. 그의 음주운전이 한 청년의 다리를 앗아갔다. 이것은 이제 수술장에서 상처를 세척하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피부만 한 2cm 정도 연결돼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완전히 절단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내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둔탁한 물체에 충돌을 해서 피부까지 절단되는 경우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굉장히 질기기 때문에 안쪽에 손상이 크게 발생을 하더라도 피부까지 절단이 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병원에 후송돼 수술실에 들어갈 때까지 재영 씨는 자신의 다리가 어떤 상태인지 몰랐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그 아픈 이야기를 어머니가 전해줬다.
어머니가 재영아 넌 이제 다리를 쓸 수가 없대.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부서졌어. 그래서 그때 여자친구 부모님들도 와 계셨거든요. 면목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질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네가 빨리 오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다쳤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신경질을 내면서 말을 하면 당연히 여자친구가 수술 끝나고 죄책감 때문에 절 보러 오지 않을 거고 당연히 정리가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연인을 놓아주고 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 수술실에 가는 길이 더 두렵고 서러웠을 재영 씨. 며칠째 속이 안 좋다며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는 아들을 두고 볼 수 없는 아버지가 죽을 대워 내민다. 그 마음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아들은 억지로 죽을 떠먹고. 네. 그런 아들의 마음을 모를 리 없는 아버지는 또 아들 보란 듯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을 밥을 열심히 먹는다. 저밖에 모르고 사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눈을 보면 아버지 눈을 보면 항상 빨개 있어요. 뭔가 충혈돼 있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제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아니라 재영 씨가 가장 속상한 건 서른을 코앞에 두고 이제와 다시 부모에게 짐이 돼버렸다는 생각 때문이다. 병원 생활 5개월째. 이틀에 한 번씩 병원에 들르는 아버지는 살뜰히 아들을 챙긴다. 지금 빨리 비워지냐? 이날 아버지 눈에 띈 건 아들의 더러워진 양말. 이게 양말이 하나예요. 보통 사람 양말이 두 개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양말 하나씩이에요. 자식이라곤 그 아들 하나가 전부다. 아들의 양말 두 짝을 하나로 만든 음주운전 가해자는 아들보다 두 살 많은 청년이었다. 시큼해요. 어떻게든 가해자를 용서해 보려고 아버지는 무던히 애를 써왔다. 재영 씨도 그럴 때가 있었다. 어차피 사고 전으로 돌아갈 길은 없다. 그는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재영 씨가 제일 열심히 운동한 것 같아. 부모님 앞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본 앞에서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왜냐면 제가 넘어지면 저는 아프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은 많이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이 악물고 했죠. 근데 지금도 많이 넘어져요.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해준 인공다리의 비용은 1억 5천만 원. 그러나 보험사 측에선 그 비용의 10%도 지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음주운전 피해도 모자라 거액의 빚까지 생기고 말았다. 사고 이후 가해자는 재영 씨를 단 한 번 찾아왔다.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피해자인 재영 씨에겐 보내오지 않았다. 그런데 법원은 가해자 최모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는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으며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게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다리 잘라놓고 차다 부셔놓고
그리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낄낄거리고 웃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가해자는 지금 그냥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냥 회사 다니고 자기 일하고 자기 삶 살고 있다고 해요. 재영 씨는 지금도 환상통에 시달리고 있다. 얘가 하루 먹는 약인데 없는 오른쪽 종아리가 송곳에 푹푹 찔리는 것 같은 없는 오른쪽 발톱이 빠질 것 같은 고통.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논의하던 중 1심 선고 하루 전날 가해자 아버지와 연락이 두절됐다. 그들은 법원에 공탁금 3천만 원을 걸었다. 제 노력이 헛되고 제가 기만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감히 좀 분노가 생기고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시구나. 통화 기다린다. 제가 이런 문자를 남겼어요. 이 문자를 남기고 한두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공탁을 건 거죠. 공탁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합의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원에 돈을 맡긴다는 데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아주 뻔뻔하게 피해자는 한 번 찾아가지도 않고 법원에 반성문 내고 돈 맡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들 또 있는 거거든요. 음주운전 가해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이재용 씨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 최모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연락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도 저희 쪽에 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했고 하는데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솔직히 저도 제가 잘못한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뭐 그래서 방송에까지 저는 내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도 내가 좀. 29살 청년이 다리를 잃었다. 사고 후 가해자는 단 하루도 구속되지 않았다. 피해자 재영 씨는 학업도 결혼도 자신 없어졌다. 가해자는 사고 전처럼 회사를 다니고 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잃은 건 무엇일까?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못 해드리고 그리고 뭐 판결문 혹시 보셨나요? 이거? 네? 1차 판결문 보셨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판사님이 말씀하신 게 안 되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사실 금전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뭐 제가 뭐 예를 들면 재벌이라 그러면은 평생 책임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쪽에서도 뭐 이해 안 해주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힘들고 하거든요. 음주만 안 했으면은 그런 사고 안 일어났을 거예요. 음주 때문에 젊은 사람이 다리를 잃었어요. 그런데 용서를 못 받고 용서를 안 해줬는데 돈만 법원에 걸었다고 공탁 3천만 원 걸었다고 그냥 집행유예로 끝난다?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은 음주운전하고 사람 다리 절단시켜도 괜찮은 거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용서. 공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응어리를 풀어줘야죠. 피해자는 지금도 저 사람이 음주운전에 내 다리를 뺏어갔다. 나는 저 사람 아직 용서가 안 됐다. 근데 왜 법원에 돈 던져놓은 것 때문에 왜 집행유예 끝나느냐? 여기에 피해자는 울분이 치솟는 거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누가 모를까? 그런데도 음주운전으로 선량한 이들의 삶을 파괴해버리는 가해자들. 음주운전 자체가 고의범이기 때문에 네.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그 차량은 흉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사망케 했으면 폭처법,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흉기살인을 아주 강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미치지는 못하죠. 그 교통방해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음주운전은 과실이 아니라 내가 술을 먹고 운전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 그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그에 상하는 그런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가 항소했지만 1심 선고 결과에 실망감이 깊었던 재영 씨는 아예 기대를 접었다. 항소하는 것도요.
저는 믿질 않아요. 무슨 기대를 해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이 무슨 권리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법이 왜 알아서 피해자를 대변해서 가해자를 용서해요? 이제 본인이 참여를 하지 않는데도 참여를 한 걸로 나와 있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일 수밖에 없다. 근데 용서를 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에요. 아버지, 저는요 가해자보다 법이 더 싫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잃어버린 다리보다 그들로선 이해하기 힘든 법 때문에 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감형해 주던 법원의 태도에 거센 논란이 일자 법원은 아예 성폭력 범죄 감형 사유에서 음주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럴 만큼 역사적으로 우리 법원은 음주 관련 범죄에 관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물론 혹형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를 엄단할 수 있는 특가법이 있는데도 그간 법원이 국민 법 감정과는 너무 다른 판결을 계속 내놓는 것은 아직도 음주에 대해 관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3살 소녀 김미소 양의 죽음이 그저 수많은 교통사고 중에 하나로 묻어두기엔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부디 그 어린 소녀와 또 다른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을 헤아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원의 엄정하고 단호한 법 적용을 촉구합니다.